이거는 뭡니까? 네? 물가는 내려가고 돈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. 물가는 내려오고 돈 가치는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?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올라가고 돈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뭐죠? 에? 물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? 예? 물가는 올라가고 이거는 뭐예요?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거하고 이게 차이가 뭐예요? 이 실장 요 따나도 컵은 없나?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관식경제를 많이 했고 그래서 나중에 IMF가 왔어요. 전 세계가 케인스의 경제 이론을 했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위기에 직면했어. 우리나라 경제도 위기야. 세계 경제를 여러분이 딱 알게끔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이걸 뭐 복잡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거는 앞으로 이게 2015년까지 요런 경제가 왔어요. 이제 내가 내다보는 거지. 앞으로는 요렇게 가는 거야. 경제가. 자 봅시다. 물가 올라가겠죠? 돈 가치는 떨어져. 그 다음에 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올라가죠? 경기는 내려오죠? 알겠죠? 에그플레이션은 뭐야? 물가는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 올라가고 경기는 내려오고 자, 잘 봐요.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일본이 일본의 수상이 이 거시경제를 해가지고 재미를 봤어.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뭘 재미를 봤냐 보세요.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거야. 자, 물가는 올라가고 돈가치는 떨어지게 한 거예요. 이 인플레이션을 왜 만들었을까요? 일본 수상이 왜 관치경제를 했을까? 엔화의 가치를 내리려고. 예? 엔화의 가치를 내리면서 수출이 많이 하려고. 그 사람이 성공해서 안 했어요? 성공했어요. 예.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?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거 하고 있어요. 이거. 이게 뭡니까? 시장 경제에다가 은근히 이 IMF를 딱 다운하더니 겁이 나니까 시장 경제 위주로 맡긴 거야. 그래서 대통령이 과감하게 인플레이션, 그냥 일본 수상이 은행에다 지시해서 돈을 찍어라. 몇천조를 찍어라. 그래가 그걸 없는 사람한테 쫙 논아줘라, 그냥. 그래서 안 그랬어요? 일본 경제가 확 돌아가서 안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돈 가치가 팍 떨어지니까 수출이 잘 돼 안 돼? 잘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경제는 누가 하는 거야? 천재들이 하는 거야. 맞아 안 맞아요?
경제학자들은 못하는 거야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맞으면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30년 앞서 있어. 그죠? 30년 앞서 있죠? 그러면 우리가 또 30년 동안 요걸 따라가야 돼. 꼭 일본이 하거나 우린 따라가는 거야. 자, 일본이 부동산 거품이 왔어, 안 왔어? 우리가 서서히 부동산 거품이 오기 시작해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목돈이 생겨서 안 생겨서. 앞으로 월급쟁이들이 목돈 생기나? 반포에 5천만 원짜리, 반포에 5천만 원짜리 주공 아파트 5천만 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. 불과 몇 년 사이에 30억이야? 아니, 15억이야? 그래, 안 그래요? 그래, 안 그래요? 이런 거 있나 없나? 기대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 가서 팁 주고 이러다가는 집안 망해 먹는 거야. 에? 그러니까 우리가 팁은 줘야 되겠지만은 흥청망청 시대가 끝났어 안 끝났어? 일본이 흥청망청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노인들만 남는 거야. 노인들이 돈 써 안 써? 안 써.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돈은 전부 하와이나 미국이나 외국으로 가버려. 일본에 돈이 없는 거야. 찍어. 그냥 막 찍어. 그게 뭐요? 그 찍어낸 게 뭐요? 일본 수상의 한 정책이. 양적 완화. 양적 완화. 양적 완화. 양적 완화예요. 돈을 그냥 수상에 그냥 지시해서 찍어.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 과감하게.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인플레이션을, 우리나라를 과감하게 인플레이션을 일본보다 30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2년 있다가 대통령이 됐다. 그럼 과감하게 올려. 돈을 그렇게 할 정치는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요? 없어요. 돈을 자그마치 1500조를 찍어. 이걸 가지고 서민 가계부채 100% 상한을 시켜. 모든 사람들의 부채는 제로야. 은행 이자가 안 나가. 그러면 이걸 이자를 받고 빌려주나? 무이자로 주는 거야. 모든 돈을 갚아줘 버려. 그러니까 빚이 있어 없어요, 여러분? 싹 가계부채가 없어지죠? 사업한다고 막 집잡했던 매덕 받은 거 허갱쟁이가 대통령 되면 다 줘버려. 은행 이자 나갑니까? 안 나. 은행 이자는 기업체들만 쓰는 거야. 서민 중산층은 은행 이자 때문에, 자, 물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생활을 못할까? 이자 내는 것 때문에 못할까? 이자 내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. 물가 올라간 거는 적게 먹으면 돼. 가서 싼 거 사 먹으면 돼요.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물가에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걱정을 하고 앉아요. 맞아, 맞아요. 국민이 은행에다 갖다 내면 은행 주인은 누구냐? 외국 사람들이야. 외국 사람들. 다 가져가, 다 가져가. 우리 돈을, 우리 생활비를 싸그리 끌어간다. 외국 은행이. 외환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입니까? 옛날에? 다 다른 놈들이 가져가.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? 월급 받아가지고 외국에다가 이자 내고 앉아있느라고 돈을 못 쓰는 거야. 그러면 대통령이 좋다. 인플레가 좀 생기더라도 나도 일본의 수상처럼 1500조 찍어서 가계부채 1300조 갚아버리고 나머지 개인들의 부채를 싹 갚아버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50년 안에 갚든 100년 후에 갚든 갚다가 못 갚으면 죽든 국가에서 신경 써 안 써? 안 쓰는 거예요. 무담보야. 이자 안 받아. 그러다 그냥 준다고 그러면 또 내보고 뭘 할 거 아니야. 차용해주는 형식을 취하지만 떼먹으라 이 말이야. 그래. 그러면 우리나라 집집마다 빚 있어 없어요? 빚 없으면 우리 국민들 말이에요. 연금만 받아도 살아. 내가 노인수당 70만원씩 줘. 부부 140만 받아도 살아 안 살아? 그러니까 국민 살리는 건 간단해요. 맞아, 맞아요. 그런데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디플레이션. 디플레이션. 맞아, 맞아요. 뭐 하느냐? 아, 물가 올라가면 안 돼. 물가를 잡아라.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? 그렇게 돌대가리들 하고 내가 우리
우리 국민 다 죽는 거예요. 맞아, 안 맞아? 여러분들이 좀 알아나요. 에? 내가 갑자기 흥분을 하니까 또 목이 마르네. 따라나서. 예? 빚을 마시겠다고. 아니, 내가 대통령 되는 되기 전까지 빚은 다 갚아줘. 실권 받아서 써봐야. 왜 1500조냐?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 아니에요. 1300조 정도 되잖아.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한 200조 늘어난다고 보고 1500조를 찍는 거야. 싹 다 줘버려. 맞아, 맞아요. 이 돈이 나간 데서 우리나라 돈은 어디로 가 있냐? 5만 원짜리 땅 속에 다 숨어 있어. 찍는다고 여러분 이거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? 돈이 5만 원짜리가 어디 지하로 다 들어가? 저 100을 뜯어내니까 여기서 돈이 무대기로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돈이란 돈은 어디에 숨어버렸어. 5만 원짜리가 나오면서. 그리고 해외로 막 빼돌려버려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생길 것까 걱정을 하는데 안 생겨. 1500조 찍어서 서민 부채 다 갚아버리면 우리나라의 개인사 바다가 빚진 자들 많아 안 많아요?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 안 살아? 아, 허갱영이가 무이자로 말이야 몇 억짜리 빚을 다 갚아줘 버리네. 그래 안 그래요? 그 내가 테레비 나와서 이거 떠들면 믿을까 안 믿을까? 믿어요. 여러분들은 다 믿어요. 나는 대한민국 경제를 죽일 줄도 알고 살릴 줄도 알아요. 천재입니다. 그러니까 천재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가 이런 정도를 모르고 앉아 있겠어요? 환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겁쟁이들 지금 물으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잘 보세요. 장사 한번 해본 적 없어. 사업 한번 해본 적 없어. 그래 안 그래요? 숫자 노릇만 하는 경제학자들 이거 사형감이 아니야. 사형감이야. 사형. 저게 우리나라 경제총리고 경제장관이고 경제기획원에 앉아있는 것들이 장사 한번 해본 사람 있어 없어? 한 명도 없어요. 그 나라 망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요 양반들 팔자 좋은 양반들이야. 자기들 눈에 본 거는 책밖에 없어요. 맞아 맞아. 뭐를 이 사람들이 실물경제를 해봤나? 맨날 듣는 소리는 은행 고위 간부들이나 만나. 그래 안 그래? 은행 고위 간부는 뭐 하는 거야? 야, 이자 많이 내도록 해라. 어? 가계부채 늘어나도록 정치를 해야 된다. 그저 가계부채만 늘어나게 해라. 그럼 은행 장사 잘 된다. 그 사람들하고 전부 선후배 맞아, 안 맞아? 은행과 경제학자하고 경제장관들하고 선후배 맞아, 안 맞아요? 어?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 나는 다 알아요. 이것도 들이잡아야 돼. 싹! 빚을 갚아야 돼.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시험하게 get right now. 자,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